저는 항상 그 강의를 이렇게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서 URL을 제공해서 강의를 학생들한테 아니면 제 강의를 보신 분들한테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혹시 이거 마치신 분들 제가 스타벅스 커피 디저트 지금 다 쏘겠습니다. 자,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경희대, 숙명여대. 자, 숙명여대는 왜 학교 계정 이메일을 G 수입 계정으로 연동을 해서 쓰고 있어요. 학생들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교수님들 학교 계정 이메일 인트라 홈페이지 들어가서 인트라에 들어가서 정말 쓰기 힘드시죠? 그럼 학교 계정 이메일을 다 쓰고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안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G 수입 계정으로 적용을 해서 교수님들 일반 Gmail 계정으로 쉽게 연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서울대는 학생에 한해서 이달 좀 더 G 수입 서비스를 시작했고요. 이런 유수의 대학들이 G 수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자, 제가 자료를 안 믿으실까요? 이렇게 어젯밤에 급하게 서치를 해서 자, 승강여대 웹메일을 구글 지메일로 이관한 방법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서치하시면 다 잘 나와있어요. 승강여대 이대, 네, 이화여대. 자, 미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협업인데요. 이 클라우드 시대의 경쟁력은 어떻게 협업 플랫폼을 잘 사용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 일하는 방식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고 스마트워크가 필요한 시대인데 우리는 이 창의성과 생산성과 소통을 어떻게 톱니바퀴처럼 잘 굴리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자, 학교의 계정 사용이 가능한 시스템은 구글밖에 없는데요. 자, 이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어디서 잘 배울 것인가? 왜? 이것을 지수에서 온라인 오피스 협업 로그인 지수인 도구로 성과를 어벤져스처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자, 미래 교육과 클라우드는 피할 수 없는 대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교실 플립러닝이라고 하죠. 토론의 수업, 협업을 위한 묶음 수업, 멀티미디어, 실감형 수업, 이러한 학생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의 형태를 구글 플래스룸은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도구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글로벌 교육 소프트웨어 기기 시장 1위인데요. 무료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세계 교육 시장을 구글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요. 현재 김경준 교수님이 미국 가셨을 때도 미국의 학생들은 다 구글로, 구글 Earth, 구글 투어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뭐죠? 구글 카드보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VR을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VR 도구가 비싸다는 이유로 사용을 못하고 있죠. 단지 첫 얼마밖에 안 되는 구글 카드보드를 이용해서 VR을 교육시킬 수 있습니다. 자, 3천만 명의 교사가 숙제나 수업 자료를 온라인에 올릴 수 있는 이 플랫폼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용을 못하고 계시죠. 왜? 방법을 몰라서. 자, 교육기관 인증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학교는 3년 전에 이미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문가 등급의 구글 계정을 무료로 이게 돈으로 치면 몇 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우리가 다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지어 재학생, 졸업생까지도 우리 교직원뿐만 아니라 이 G4 비즈니스는요 월 서비스가 개인당 10달러예요. 월 학교 이름의 도메인 지메일 주소를 G수에서로 사용할 수 있어요. jb.a.kr 자, 구글 드라이브는 무료예요. 자, 구글 드라이브 무제한. 지메일은 30GB. 일반 계정은 어떤가 볼까요? 15GB. 이거 사진, 동영상, 메일 좀 쓰다 보면 금방 차고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대한항공. 올해 서울? 서울인가? 네. G 스윗을 사내 업무 시스템으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거기 또 지금 G셋을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에 오신 주대김 해지핸즈 소장님이 가서 이미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Sparkling Learning G셋 for Education 써야 될까요? 알아야 될까요? 자, 구글 클래스로 클립 러닝에 매우 효과적이죠. 제 영상, 제 수업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 모의기를 전부 내셨을 때 자세히 공부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자료, 영상, 유익한 정보를 모두 미리 삭제해서 학생들 수업 시간 전에 보고 와서 수업 시간은 뭐만 해요? 토론형, 실감형, 체험형, 시스템. 교수님이 대본 보여주다가 빨리 수업 시간이 다 가버리는 수업. 그런 수업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학습은 5%밖에 학습이 안 된다는 사실을 교수님들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망과 기억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은 한 달 만에 오는 기억의 90% 이상 소실됩니다. 자, 플립 러닝 아시죠? 플렉서블 인바이런먼트, 러닝 컬처, 인터내셔널 컨텐츠, 프로페셔널 에듀케이터가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재영 교수의 클래스 최근 자료인데요. 지금 무대 메이크업, 퍼스널 컬러, 학의 현장 실습 이거는 여름 가운데 했는데 제가 이번 학기 수업이 요건데 이미 학생들의 학교 계정 다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여기 방에 다 초대해놨습니다. 이미.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고 제가 에듀케이터 레벨업 레벨 2를 따기 전까지는 수업코드 줘가지고 얘들아 학생들아 수업방에 들어와라 그랬더니 걔네들이 계정을 일반 계정을 들어오니까 홍길동이 뽀뽀가 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히 미얀마 학생들은 이름이 출석해 있는 이름하고 지메일로 들어온 이름하고 너무 달라갖고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성적 풀 때 너무 힘들었어요. 자, G-Suite 학생계정 구현은 어떻게 하냐? 여기 학과. 이제 신생들 2020이 있죠. 2020-260 어쩌고저쩌고 골뱅이 jb.ac.kr 그리고 비번은 임시로 나간 다음에 자기가 자기 그 비번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변경 가능한데 만약에 학생이 비번을 잃어버렸다. 그 슈퍼바이저, 슈퍼관리자가 그 재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내주면 그 학생이 자신의 비번을 다시 패스워드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자, 이 학생계정의 장점 뭐냐. 학교에 이메일이 생성되면서 얘네들도 구글 드라이브를 무지했어요. 그럼 교수님이 보내준 자료 자동으로 플라이딩 돼서 드라이브에 가 있고요. 지가 올린 과제 자동으로 플라이딩 돼서 드라이브에 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그것을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 다음에 또 뭐죠? 대용량 뭐로 옮겨가지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학생들한테 학습과 관련 정보 및 알림을 이메일로 단체로 한 번에 쉬운 다 보내면 완료가 됩니다. 부모님 매일 알면 부모님한테도 가능한 거죠. 자, 출석 핸드폰으로도 가능해요. 제가 이거 영상으로 여러분들 잠깐 보여주면 제가 이걸 영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교수님들이 같이 지금 데이터를 쓰니까 이 영상을 드려요. 어제 유튜브로 처방제의 영상을 찍었는데 어떤 것도 거기 계시는 데이터를 이용하시더라고요.
제 유튜브 제가 네, 제 유튜브 화면폼 가지고 있는 거 보시들 아시잖아요. 제 유튜브에 모든 영상들 다 올려놨으니까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자, 구글 클래스룸 사용법도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자, 구글 캘린더와 구글 클래스룸이 다 연동돼서 제가 여기다 체크 해놨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일정들이 다 여기에 구글 클래스룸 일정들이 캘린더에 들어왔는데 저한테만 들어있느냐? 그게 아니고 이거를 같이 쓰는 학생들한테도 과제가 아 이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 자기 과제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캘린더로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지메일로 또 알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알림이 같이 동시에 뜨니까 학생들이 과제를 해야 되겠어 생각을 하겠죠. 동기부여가 됩니다. 자, 종이 없는 도시를 제가 실험했는데요. 자, 지난 학기 기말고사를 구글 폰즈로 해서 종이 없이 핸드폰으로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게 정말 좋아해요. 우리 학생들도 디지털 엄청 좋아합니다. 교수님 신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시험 보는 게 너무 부담이 없고 재밌고 좋습니다. 이런 반응이 되게 제가 후에 소감도 물어보고 구글 설문지로 물어봤거든요. 좋아해요. 그리고 성적 처리도 이 그 구글 클래스룸에다 저장해놓은 성적 처리가 구글 시트 쉽게 얘기하면 뭐죠? 엑셀이에요. 엑셀 시트로 쫙 한눈에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일부러 이름은 다 가렸어요.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100점 만점에 70점 어떤 애들은 좀 부진하죠. 부진한 애들은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상위 30% 비약점 40% 하위 30%가 저절로 소팅이 됩니다. 그래서 순위로 소팅하면 저절로 1등부터 30% 소팅까지 싹 돼버려요. 자동으로. 이런 시스템 쓰셔야 되겠어요? 안 쓰셔야 되겠어요? 자,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안이 제어 교수님들 개정 관리까지 다 해드려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자, 모바일 관리도 할 수 있어요. 모바일로 슈퍼바이저를 그 앱을 다운받으면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자 제가 들어간 관리자에서 여기 외국인 유학생 A반 뭐 저희가 애들이에요. 그래서 뷰티 헬스 2학년 A반 자, 클래스룸 교수님 제가 초대해놨어요. 그 다음에 비전 구글 에듀케이션 그룹 해서 초대해놨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름 다 가려놨죠. 교수님들 이름이어가지고 클래스룸 교수님 이렇게 하면 학교 계정이잖아요. 학교 계정을 G-Suite로 쓸 수 있어요. 자, 학원 소통을 위한 G-Suite 툴.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는지 자, 캘린더 자, Gmail,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플 다 연동돼서 학교 계정, 메일 연정, 라벨링에서 어떤 라벨링이 된다까지가 다 나와 있고, 일정 공유되어 있고, 자, 알림까지 다 떠요. 설정란이 넣으면 너무 편리합니다. 그리고 단체 메일도 보낼 수 있어요. 편리하게, 한 번에, 한 방에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우리 학생들 컴퓨터가 없어서 과제 못하는 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서 PC방에 가서 컴퓨터 쓰려고 하면 PPT가 깔려있지 않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제는 걱정 안 하시대요. 왜냐하면 구글 프레젠테이션 앱만 있으면 돼요. 수업시간에 찍어놓고 수업시간에 자료 있는 거 앱으로 들어가서 한 다음에 클래스룸에다 업로드로 가면 자기 과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자, 구글 시트 여기서 엑셀로 여러 가지 저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그런 것들 다 세팅도 해서 자료 보관할 수가 있고요. 자, 구글 사이트 예전 홈페이지예요. 자기의 홈페이지를 넘길 수가 있는 거죠. 뭐 무슨 블로그도 하시고 그다음에 카페 운영도 하시고 있잖아요. 저도 네이버 카페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이트를 만들어서 교무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구글 행아웃 얘는 구글 미팅인데 어떻게 하는지 보이냐면 얘네 카카오톡처럼 단체로 만날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에는 자료를 보낼 수는 있지만 자료 프레젠테이션을 열어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이 행아웃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학습하고 사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12명, 15명에서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9시가 지나면 다운로드 할 수 없습니다. 돼버리죠. 그리고 이 행아웃은 공부한 것을 바로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서 유튜브에도 업로드 한 다음에 같이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문서를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점도 뭐냐면 쉼트나 넉스에 있는 문서, 구글 문서들은 자, 찬희선 선생님과 이하영 선생님과 베리 선생님이 지금 같이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데 자료를 이 자료를 각자 만든다고 했어요. 자, 만들자고 했는데 PC에다가 누가 만들어서 올리고 거기다 또 내가 뭐 올려야 돼. 이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동시에 작업이 가능해요. 나 내가 개요 쓸게, 너는 서치해. 그 다음에 너는 별로 짓고 있어. 이렇게 나눠서 동시에 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고 효율이 엄청 올라가는 방법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안 쓰면 어떻게 되겠어? 자, 킵. 이거는 노트 기능이에요. 보이세요? 필요한 거 이렇게 메모하는 역할을 하는 거. 저는 에버노트 쓰고 있는데 비즈니스로 쓰고 있거든요. 매월정도 얼마 내고 있는데 요걸로 지금 바꿨다니까 고민 중입니다. 그 다음에 나만의 스튜디오, 나만의 1인 방송국 시대잖아요. 자, 제 채널이 몇 년 전부터 관리하고 유지해서 인기 동영상도 이렇게 많아졌고요. 그 다음에 저를 팔로우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해 주시기 시작해서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되 계신 분들도 많이 구독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모든 학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한 다음에 가볍게 URL로 찍어서 9,000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자, 구글 카드보드 제가 아까 말씀드린 VR 카드보드예요. 얘는 천 얼마만 되면 천 얼마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서치해가지고 사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살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하얀 점이 이렇게 보여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이걸로 저렴하게 학생들의 VR을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스쿨버스 없이 현장 실습도 할 수 있어요. 자, 구글 아트앤컬처예요. 여기에 정말 많은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들이 너무 많고요. 스쿨버스도 이것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구글 얼스죠? 우리 지금 지도 보고 공부시키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누가 요즘 학전으로 공부시켜요. VR로 공부시키지. 재미없어요, 학생들. 이미 학생들이 디지털하게 있고 VR 시대가 AI가 다 공존할 텐데 이 귀신도 찾는 데잖아요, 구글 얼스도. 자, 구글맵. 우리나라하고 중국만 안 되는 구글맵. 근데 우리 학생들 얼마나 현명하지? 뚜벅이들이잖아요. 저희는 운전을 하니까 구글맵 못 쓰지만 우리 학생들 건물을 찾으러 갈 때 구글맵 켜가지고 얼마나 잘 찾아가는지 제가 그걸 보고 역시 학생들이 더 빨라. 무슨 일도 긴장하셔야 돼요. 자, 구글 드라이브 음악들. 구글 뮤직 맵이에요. 어제 윤종덕 차관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디지털화돼 그러니까 클래식 연주하고 이런 것들 다 이제 창의적으로 융합값이 되지.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구글 투어 크리에이터. 자, 요것도 잠깐만 영상을 3개만 보여드릴게요. 투어 크리에이터 가지고 애들 공부시킬 게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지적과도 해당이 되고 저희 학과 미용공학과도 해당이 되고 구글 얼스하고 크리에이터하고 아트앤컬처만 가지고 있으면 미용학계는 또 재미있게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빨리 끝낼게요. 자, 구글 인증 시험에는 구글 서티파이드 에듀케이션 레벨 1, 레벨 2 트레이너, 이노베이터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초의 이노베이터 자국대 치과의사 선생님 강정철 교수님이 계시고 지금 현재 4명이 4명까지 될 예정이에요. 거기에 그 주디, 현진 주디 김 소장님이 지난주에 와서 저희 학교 와서 해 주셨죠. 저하고 인연이 있어가지고 저는 지금 레벨 2까지 갖고 트레이너 준비 중이고요. 이노베이터가 되려면
프로젝트를 구글 사이트 같이 해야 되고 구글 한번 갔다 와요. 저는 제가 이노베이터가 될 거예요. 이노베이터가 돼서 호남을 장악하든지 전국을 장악하든지 우리 학교에 우리 학교를 구글 거점 대학을 만들어서 자 구글 거점 대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구글이 무료로 교육을 지원해주고 프로젝트를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 있는 산호시티 칼리지,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예요. 다 쓰러져가는 칼리지인데 구글을 사용해서 엄청 유명한 대학이 되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제가 교수님들한테 지시시 뭘까요? 저번에 강사님 채용할 때 물어봤는데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하자고 하면 제가 도대체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저걸 잘못 들었네. 빨리 마무리 하도록 할까요? 할게요. 자, 그리고 교수님들은 잘 몰라요. 그리고 활용법을 알려주면 이렇게 눈알이 튀어나오세요. 그리고 지시를 활용하자고 하면 나한테 왜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이러시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럴 때 이제 마마무에 너나 해. 이런 음악이 생각이 나는데, 자, 내 마음도 진짜 몰라주고. 자, 그리고 어떤 교수님들은, 우와, 정말 개입했다. 이런 교수님들도 계시고, 저를 환호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나는데, 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들의 국보예요. 이 박정철 교수님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주셨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시작을 했어요. 일본은 너무 많아가지고, 지시 서티파이드 에듀케이터가 너무 많으니까 일본어로 다 지원해주고 니네들끼리 알아서 잘해 다 지원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아직 시험을 봐야 되고 여러가지로 영어의 한계를 느끼시는 분들이 지원을 못하고 계세요. 근데 할 수 있어요. 교수님들 도전하세요. 자, 구글 지난주에 했던 언론 보도 내용이고요. 자, 어제 윤종규 차장님의 말씀 기억에 반대말은 강사, 창의력, 필요하죠. 업무의 효율을 높여주는 클라우딩 협업. 구글 지수위는 소프트웨어 클라우딩 협업이 가능한 도구죠. 그래서 제일 좋은 것도 제가 전북대학교 가서 벤치마킹을 해서 보니까 전통 모티브를 활용해서 인테리어를 하면은 우리 학교를 세계적이고 가장 한국적인 대학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이런 비전을 좀 꿈꾸고 있어요. 구글이 지원하는 대학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실까? 아, 너고요. 산호시티 칼리지입니다. 10년 동안 8천만 명의 학생들이 구글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 자료는 또 이 네이버 카페에도 올려가 있고요.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다음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지원 센터장님께 연락을 해주시면 되고요. 교수님들 얼굴이 지금 어떠시냐면 놀라신 얼굴이세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대학이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시는 교수님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미 교수학습센터에서도 저희 2017년부터 많은 교수들 교육을 시켜주시고 또 이제 이지원 교수님이 이제 글로벌 센터장으로서 이제 그 글로벌에 대한 영역을 좀 확대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의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지난주에 무더울 때 행정지원처에서 그 영남이공대학하고 구미대학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이제 그 다녀온 결과를 간단하게 공유를 할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시까지는 마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행정소장님이 10분만 사용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그 전에 잠깐 공지를 다시 변경된 공지